다음으로는 요 4번과 이제 5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시루 모양 디자인이 좀 쭉 나올 건데요. 그래서 디자인은 좀 빠르게 보여드리고 이제 크기랑 그런 이제 가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지름 보시게 되면은 19.5cm에 높이는 11.5cm로 가격은 8,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오늘 가장 이제 작은 시루 사이즈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손바닥 한 뼘으로 네, 전이 이제 간신히 가려지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되겠고 옆모습도 보시게 되면은 요 양옆에 요런 이제 손잡이 네, 확실히 이런 또 요게 이제 온기 화분만의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딱 항아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쭉 보시면 되고 아래도 보시면 이런 느낌. 그리고 요것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살짝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는데 요런 게 이제 좀 더 투박한 느낌을 또 네, 연출하기 해주는 좋은 그런 이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작은 4번 화분이었고 5번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이제 살짝 커졌습니다. 지름 22cm에 높이는 13cm로 가격은 9,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은 제 손바닥 이제 한 뼘으로 안 가려지는 그런 이제 굉장히 널찍한 전 사이즈가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손잡이가 양옆에 달려져 있는 그런 이제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또 물결 모양도 굉장히 좀 그런 또 밋밋한 느낌을 또 안 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또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구멍이 굉장히 또 여러 군데 숭덩숭덩 뚫려 있기 때문에 배수도 굉장히 좋은 그런 네 좋은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뿌리가 좀 말라야 되거나 그런 이제 또 건조한 걸 좋아하는 그런 이제 화초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또 요런 또 시루에 심으셔도 무럭무럭 잘 자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과 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0번부터 12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 사이즈만 소중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화분이고요. 지름은 14cm에 높이는 이제 10cm로 가격은 이제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작은 사이즈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좀 방구리 모양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옆에 양옆에 또 손잡이가 확실히 붙어 있는 게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고 약간 그런 이제 꿀단지 모양 느낌으로 좀 더 가까운 그런 이제 아기자기한 느낌의 화분이 될 것 같아요. 네, 해서 이런 느낌. 그래서 안쪽 위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또 투박한 느낌이 또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귀여운 느낌 연출하고 싶으시면은 요 화분에 또 심으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0번이고 11번부터는 네 사이즈가 19.5cm에 높이는 이제 10cm로 가격은 9,9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 손바닥 한 뼘으로 전이 다 안 가려지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런 이제 뚱뚱한 느낌이 좀 더 표현이 잘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단지 모양이 확실히 이렇게 또 옆에도 손잡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표현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디자인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칠거칠한 위에 표면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아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아까 제가 하나 안 짚고 넘어간 게 이렇게 유약이 이런 식으로 살짝 트임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불량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요 원형인데 요 사이즈가 좀 더 커질수록 구우면서 살짝 오므라드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반듯한 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량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1번이었고 12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이제 더 큽니다. 지름 24cm에 높이는 이제 13cm로 가격은 14,5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네, 엄청나게 지금 큰 거의 대품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은 하지만 이제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단지형, 꿀단지 형태의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고 양옆에 손잡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만 이제 조금씩 다 커지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화초 심고 싶은 사이즈 선택하셔가지고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11번, 12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3번과 14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동일한데 사이즈만 달라서 동시에 묶어봤습니다. 지름은 13번, 지름은 27cm고 높이는 11cm로 가격이 이제 14,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요거부터가 거의 이제 대품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제 손바닥 한 뼘으로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사이즈고 요거는 정말 좀 수반 느낌이라고 요게 이제 정말 딱 수반에 가까운 그런 모양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그냥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느낌 원하시면은 요런 화분에 또 많이들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요 위에서 봤을 때도 전이 요렇게 네 가지 이제 포인트로 살짝 포인트들도 좋기 때문에 요런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기 좋은 그런 화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굽다가 살짝 트임 느낌이 있는데 갈라짐 이런 건 이제 또 불량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런 거 꼭 참고하시고 문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즈가 13번 사이즈였고 14번은 이제 사이즈만 커졌습니다. 지름 31cm에 높이는 13cm로 가격은 2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두 개 비교했을 때 딱 사이즈가 한눈에 이제 들어오시죠. 그래서 요 정도 느낌. 그래서 난 좀 더 특대품 원하시면 요 14번 선택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디자인은 이제 동일합니다. 옆에서 보셨을 때 요런 이제 수반 느낌의 디자인. 네, 그렇게 대가가 되겠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또 물에 이제 또 홈이 또 다 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배수도 굉장히 좋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항아리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든 화분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흙이나 천연 유약을 이제 동일한 걸 쓰기 때문에 식물의 이제 뿌리가 굉장히 숨 쉬면서 잘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사이즈 체감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13번이 14번 안에 쏙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니까 요것도 사이즈 이렇게 체감해 보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사이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4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많이들 좋아하는 화분이니까 네,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6번입니다. 요거 정말 많이들 좋아하셨던 거의 저희 동국토기만의 네, 시그니처 화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요 3속 세트 해가지고 24,500원. 그래서 가성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마다 다 완판이 되는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디자인은 다 똑같고 사이즈만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소 사이즈가 벌써 지름 18.5cm에 높이는 이제 6cm로 요렇게 벌써 제 손바닥 이제 한 뼘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가 되죠.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요런 느낌 굉장히 키가 낮으면서 네 위로 전이 쭉 펴져 있기 때문에 또 요런 디자인 항상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셨던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네, 다 배수 구멍 옆에 이런 식으로 또 홈을 다 뚫어놔가지고 그런 이제 또 배수까지 신경 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물구멍 옆에 양 옆에 이렇게 작은 홈이 있기 때문에 또 분재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찾아주셨던 그런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쓰임새가 좋은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사이즈였고요. 큰 사이즈도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이즈만 좀 달라진다는 거. 지름이 23.5cm에 높이는 8cm로 이렇게. 네, 이미 거의 대품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이즈부터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네, 디자인은 완전히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분재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고 아 그리고 요렇게 또 그리고 물구멍 옆에 요런 이제 크랙도 구워지다가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또 불량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짜리 사이즈입니다. 지름이 무려 30cm에 높이는 이제 10cm로 네. 제 손바닥 한 뺨으로도 이제 거의 지금 한 4개, 5개가 있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큰 사이즈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은 요렇게 동일하다는 거. 확실히 사이즈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요 옆에 배수구 옆에 홈이 좀 더 또 움푹하게 또 파여져 있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요렇게 이제 유약이 살짝 트임 느낌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불량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예민하시면 꼭 참고하시고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소중대 사이즈 3속 이제 한꺼번에 해가지고 24,5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99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27cm에 높이는 이제 11cm로 가격은 13,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요 사이즈랑 이제 동일한 이제 수반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디자인이 조금 달라가지고 오늘 요렇게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둥글둥글한 형태가 되겠고요. 요 양옆에 보시게 되면은 요런 이제 또 손잡이 항아리 같은 요런 이제 손잡이가 또 양옆에 달려져 있는 게 네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도 또 보시게 되면은 요 이제 물구멍 주변으로 요런 식으로 약간의 요런 이제 또 홈이 뚫려져 있다 보니까 물이 고이는 거를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네 많이들 쓰시는 그런 이제 수반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 굉장히 좀 거칠거칠하게 이런 이제 또 투박한 느낌이 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이것도 사이즈가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대품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손바닥 한 뼘으로 비교해도 이런 식으로 거의 한 3개 정도가 있어야만 가려질 정도의 이런 27cm의 굉장히 높은 이제 넓은 이제 전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이 199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200번이랑 201번입니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 이제 신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00번이고요. 사이즈는 지름 24.5cm에 높이는 18cm로 가격은 16,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먼저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름도 24.5cm로 좀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느낌. 네, 제 손바닥 한 두 개 정도로 이제 간신히 가려지는 요 정도의 이제 전 사이즈인데 높이도 18cm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손바닥 한 뼘 정도 되는 요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조금 키가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셨던 그런 이제 또 항아리 화분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요 옆에 양옆에 이렇게 네, 항아리를 연상케 하는 손잡이가 양옆에 이렇게 달려져 있다는 거. 네, 요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또 포인트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네, 확실히 이제 홈이 정확하게 또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이제 또 고이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아리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좀 느낌들 많이들 또 찾아주셨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들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가 이제 200번 화분이었다면은 요 201번은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름 먼저 보시게 되면은 28.5cm고 높이는 이제 20cm로 가격은 29,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일단 지금 전이 굉장히 넓거든요. 네, 제 손바닥 한 4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가 되겠고 딱 보시다시피 이것도 좀 항아리 좀 딱 쭉 잘라놓은 듯한 그런 이제 또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또 항아리 화분의 그런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옆에 또 손잡이가 정확하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정말 좀 항아리 무늬 같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밑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겨드리면 요렇게가 되겠고, 그래서 요 정도 좀 201번 같이 좀 큰 사이즈는 진짜로 좀 작은 나무 같은 거 심으셔도 네, 충분한 그 정도의 이제 안쪽 용량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아마 기다려주셨던 저희 구독자님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눈여겨보셨다가 연락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요 안쪽에 보시면 요렇게 약간의 갈라짐이 있는데 안쪽에 생기는 요런 갈라짐은 또 구울 때 생기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까 또 불량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감하신 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사이즈 비교해 보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요 작은 게 여기에 쏙 들어갈 정도니까 네, 201번은 진짜 엄청나게 큰 화분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은 게 이제 200번이고 요 큰 게 201번 화분이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또 202번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번은 요 두 가지를 한 번에 만나보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드리는 저희가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번에 이제 새롭게 네, 나온 이제 신상품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다양한 크기 좀 쓰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요 이제 작은 거랑 큰 거를 묶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세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이즈는 방금 전에 화면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넘기도록 하고 이속 세트 해서 4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개 가격으로 하면은 요게 이제 작은 게 16,000원이었고 이제 큰 게 29,000원이다 보니까 45,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사시게 되면은 저희가 5,000원에 이제 할인된 40,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가성비 있게 만나보실 수 있는 세트 구성이다 보니까 네, 좀 넉넉하게 좀 큰 화초들 심으시는 분들은 요걸로 좀 눈여겨봤다가 쓰시면은 네, 좀 더 가성비 있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원에 지금 할인된 가격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202번 세트까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23번과 24번입니다. 요것도 일반적인 그런 이제 스탠다드 형태의 디자인이긴 한데 저 이제 동국토기만의 요런 이제 또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이제 좋아해 주셨던 그런 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23번이고요. 사이즈는 지름 10cm에 높이는 9.5cm로 한 개 가격 이제 1,900원. 엄청나게 저렴하죠. 네, 근데 이제 다섯 개로 만나보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8,000원에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디자인 보시면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화분들처럼 가장 일반적인 디자인인데 요렇게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무늬가 투박한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도 이런 꽃무늬가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요런 이제 무늬만으로도 조금 더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토분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네, 구멍 옆에 이런 식으로 홈이 다 세 개씩 뚫려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그런 이제 물이 고일 걱정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23번이고 24번도 보시면은 디자인은 동일한데 사이즈만 조금 커졌습니다. 지름은 12cm에 높이는 10.5cm로 한 개 가격은 2,700원인데 다섯 개로 만나보시면 11,500원에 더욱더 가성비 있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요렇게 똑같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고 요렇게 사이즈 두 개 비교만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 요 23번이랑 23번 선택해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8번과 29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디자인은 같은데 사이즈만 다르기 때문에 한번 동시에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이고요. 지름은 12cm에 높이는 9cm로 한 개 가격 2,200원, 다섯 개 하시게 되면 9,5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가장 많이들 좋아하셨던 그런 이제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벽면에 요런 투박한 무늬가 있고 다리도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이제 위쪽으로 확실히 전이 쭉 뻗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12cm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전이 넓은 거를 대부분 많이들 좋아해 주시 것 같아가지고 이 디자인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인데 이번에 올해 또 다시 이제 재고가 입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들 기다렸었을 텐데 네 문자 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28번이고 29번은 이제 사이즈가 좀 더 커졌습니다. 지름은 14.5cm에 높이는 11cm로 한 개 가격이 이제 3,800원, 다섯 개 하시게 되면은 17,500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만 보시더라도 이제 좀 중분 정도 되는 화분이라는 거를 금방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요 투박한 무늬도 있고 다리도 달려 있다는 거. 확실히 요런 토분에 다리까지 달려 있으니까 진짜 물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흙이 금방금방 마르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 싫어하고 습한 거 싫어하시는 요런 또 제라늄 키울 때 확실히 요런 토분이 많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위쪽에 전이 굉장히 넓다는 거. 그래서 두 개 이제 사이즈 비교해 보면은 요런 느낌이니까 원하시는 사이즈 선택하셔가지고 문자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0번과 31번입니다. 요것도 진짜 많이들 좋아해 주시던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보시고 바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번이고 지름은 11.5cm에 높이는 10cm로 한 개 가격은 2,200원인데 5개 하시게 되면 9,500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시게 되면 요거 많이들 기억하시죠? 요 벽면에 요런 살짝 회오리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 때문에 정말 많이 문의 주셔가지고 구매해 주셨던 그런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들어올 때마다 항상 품절되는 그런 토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사이즈나 이런 디자인이나 워낙 딱 찰떡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들 구매하셔가지고 쟁여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있고 요 확실히 요런 이제 유니크한 디자인 딱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요 사이즈가 30번이고 31번은 이제 좀 더 한 단계 큰 사이즈입니다. 지름은 14.5cm에 높이는 12.5cm로 한 개 가격은 4,000원, 다섯 개 하시게 되면 18,000원에 더욱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이즈가 좀더 크다 보니까 요런 이제 결 물결이 좀더 한층 더한 두층 정도 더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확실히 큰게좀더전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무늬가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요큰 사이즈도 많이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이즈 비교 한번 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게 네 심으실 화초 사이즈에 맞게 선택하셔가지고 문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48번입니다. 요것도 가성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진짜 많이들 좋아해 주셨거든요. 일단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6cm에 높이는 9cm로 한 개 가격은 3,500원, 다섯 개 하시게 되면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 대비 지금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이 일단 엄청 넓죠. 16cm로 넓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9cm로 이제 키가 조금 낮은 형태, 그리고 디자인이 조금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포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리는 없지만 이렇게 물구멍 주변에 홈이 이제 세 개가 또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마름이나 물빠짐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 되겠고요. 요 마찬가지로 옆면에 보시게 되면 저희 동국토기만의 시그니처 무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투박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또 유니크한 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 크기 대비 지금 가격이 워낙 또 저렴하다 보니까 가성비 화분으로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 요거는 재고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고 재입고 예정이 좀 당분간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만 되는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이 4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사각형인데요. 디자인이 좀 다른 사각 토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 보시게 되면 52번이고요. 지름은 11.5cm에 높이는 13cm로 한 개는 3,800원, 다섯 개는 17,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그런 이제 사각 형태는 아니고요. 옆면에 요런 네, 일자로 쭉쭉 내려가는 요런 또 무늬가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화분이랑은 조금 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분이고, 그리고 일단 사이즈 자체
자체가 조금 높이가 높기 때문에 롱분 형태로 좀 쓰시기 좋은 그런 이제 사각토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보시게 되면은 뭉툭한 다리가 모서리마다 붙어 있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키가 좀 큰 사각토분이라는 거. 그래서 요게 52번이고 요 53번도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사이즈만 좀 달라졌을 뿐이죠. 53번이고 지름은 16cm에 높이는 15cm로 한 개 가격은 6,500원인데 세 개 하시게 되면 17,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은 동일하고 사이즈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비교샷 한번 보여드리고 맞는 사이즈 고르셔가지고 문자를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4번과 55번입니다. 요거는 요즘에 이제 해외에서 또 많이들 유행하는 그 원기둥 실린더 형태의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또 많이들 좋아하셨던 그런 토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54번이고 지름은 10cm에 높이는 12.5cm로 약간 이제 키가 큰 롱분이 되겠습니다. 한 개 가격은 2,800원, 다섯 개는 1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딱히 제가 디자인을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말 원기둥 딱 깔끔하게 뽑아낸 그런 이제 형태의 화분이기 때문에 정말 좀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라는 거. 그리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디자인 한번 써보니까 딱 쓰는 이유를 알겠던 게 그런 이제 장점이 일반적으로 좀 전이 넓으면은 좀 수납하기도 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 위에가 너무 넓으면은 이렇게 따박따박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이제 원기둥 형태는 일자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마치 좀 사각형 화분처럼 일단 수납하기도 굉장히 좋고 안쪽의 용량감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왜냐면 밑에랑 위에랑 사이즈가 똑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흙 용량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원기둥 형태의 화분을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즐겨 쓰는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가 54번이고 54번도 동일한 이제 형태인데 높이만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55번 지름은 10cm에 높이는 15cm로 한 개 가격은 3,300원인데 다섯 개는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이나 이런 배수구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요 비교사진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 54번, 오른쪽이 5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60번과 61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성비 워낙 좋아가지고 많이들 좋아하셨던 그런 이제 화분인데요. 60번 먼저 사이즈 소개시켜드리면은 지름 15.5cm에 높이는 8.8cm로 한 개 가격은 3,500원. 다섯 개 하시게 되면은 15,5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들 좋아해주시던 그런 디자인이죠. 일단은 키가 조금 낮으면서 위쪽으로 전이 쭉 뻗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런 거에 정말 다육이 창들도 많이 심으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이들 좋아해주셨던 저희 쪽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면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투박한 네 유니크한 그런 무늬가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 또 다리까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 뾰족 다리까지 달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적 같은 디자인이라서 많이들 좋아해 주셨고 61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8.5cm에 높이는 이제 10cm로 한 개 가격은 4,500원, 다섯 개는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확실히 사이즈가 커졌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제 사이즈 비교해보면은 요렇게 작은 게 들어갈 정도니까 요렇게 한번 또 체감을 해보실 수도 있고 제 옆에서 그냥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네, 확실히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즈 꼭 보시고 문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1번입니다. 요거는 3속입니다. 그냥 3속 세트가 23,500원이고요. 요거는 원래부터 이제 세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묶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짜리 사이즈가 18.5cm에 6cm고 중짜리 사이즈가 23.5cm에 8, 높이는 8. 마지막 대짜리 사이즈가 지름이 무려 30cm에 높이는 이제 10cm로 이렇게 사이즈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요 세 개 한꺼번에 23,500원에 3속 세트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보여드리기 전에 크기 먼저 보여드리면은 요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일단 높이 차이도 조금씩 있고 위에서 보셨을 때 전 사이즈도 요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굉장히 점점 커지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요것도 디자인도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기 때문에 정말 무난하게 쓰기 좋은 그런 3속 토분 화분이 되겠습니다. 요런 느낌 일반적으로 전이 위로 쭉 뻗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리가 요렇게 깎은 다리 느낌으로 배수구 홈이 다 뚫려져 있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화분도 요 옆에 분재를 할 수 있는 요런 구멍까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분재용으로도 겸용으로 많이들 써주시는 그런 토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만 점점 커지다 보니까 디자인은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품분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 요 대품분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은 네 지금 가성비가 워낙 좋은 3속 세트다 보니까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중대 한꺼번에 만나실 수가 있는 71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5번부터 97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디자인은 동일하고 사이즈만 이제 커지는 그런 이제 화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그런 화분 포트 형태다 보니까 정말 호불호 없이 쓰시기 좋아가지고 정말 많이 나가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인 이제 95번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지름은 11cm에 높이는 10cm로 가격은 3,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이컵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종이컵보다 이제 확실히 큰 화분이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안에 이제 넣어보셨을 때도 쏙 들어가고도 용량이 넉넉하게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저희 토분 그런 이제 포트 형태 있잖아요. 그런 이제 포트 형태의 온기톤 화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달려 있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화분을 연상케 하는 네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벽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또 무늬가 들어가 있고 은은한 온기톤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요거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작은 사이즈라면은 96번 보시게 되면은 좀 더 큰 사이즈입니다. 지름은 13cm에 높이는 12cm로 가격은 4,5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렇게 확실히 요거부터가 이제 딱 중분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좀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화분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넣었을 때도 위에 공간이랑 양옆에 용량감이 충분히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아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온기톤 유약 특성상 이렇게 바르면은 약간 흐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까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마지막 이제 대짜리 사이즈입니다. 97번이고요. 지름은 16cm에 높이는 14cm로 가격은 8,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작은 사이즈 위주로들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요 좀 더 큰 사이즈가 많이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확실히 이제 종이컵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대품분 정도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넉넉한 용량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는 제 손바닥이랑도 비교해봐도 딱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품분 정도의 화분이라는 거 디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한번 눕혀놓고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표시해놓은 요 사이즈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8번부터 100번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들 좋아하셨던 그런 이제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는 이제 98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이즈는 지름 12cm에 높이는 9cm로 가격은 3,500원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종이컵보다 이제 높이가 좀 더 큰 사이즈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 양쪽에 용량감이 좀 넉넉하게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도 디자인이 조금 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렇게 배는 볼록하면서 위쪽은 이렇게 올라간 아까 그런 좀 복주머니 형태에 언뜻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만큼 좀 목이 또 많이 안 조여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위쪽에 전이 좀 넉넉한 거 좋아하신다 하면은 요 디자인 많이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벽면에도 이런 고급스러운 무늬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다리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일자 다리가 아니라 살짝 좀 통통한 애기 다리 같은 느낌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다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정말 좀 예쁘기도 하고 호불호 없이 쓸 수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98번 가장 작은 사이즈였다면은 99번이 이제 중간 정도 사이즈입니다. 지름은 16cm에 높이는 10.5cm로 가격은 6,5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종이컵이랑 비교해보면은 요렇게 종이컵이 이제 들어가고도 용량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거의 중대품 이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제 손바닥이랑 비교해봐도 사이즈가 요렇게 되고 디자인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제 둘러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 사이즈 차이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번도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대품 이상 네 지름이 20.5cm에 높이는 13cm로 가격은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거의 종이컵이랑 이제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제 손바닥이랑 그냥 비교를 해보면 요 정도 사이즈 전이 이제 다 안 가려진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도 좀 더 이제 눈에 도드라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리도 이렇게 또 튼튼한 다리가 양 옆에 이제 좀 더 있다는 거. 아, 그리고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 게 요 안쪽에 이렇게 살짝 금이 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 화분 내부에 이런 이제 터짐 같은 경우에는 요 가마에서 굽다가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까 요런 것도 이제 또 불량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사이즈 위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소중대가 다 포개지는 사이즈다 보니까 딱 원하시는 화분 번호 맞춰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부터 98번, 99번, 10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01번과 102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101번이고요. 타원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가 17cm, 세로는 10.5cm, 높이는 8.5cm가 되겠고 가격은 3,500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요 크기 대비 지금 가격대 가성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많이들 좋아하셨던 화분인데, 요 화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안타깝게도 디자인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남은 수량만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재입고 예정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는 종이컵 정도 되는 높이인데 안에 이제 넣었을 때 요 타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종이컵이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용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원형 형태,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배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가 굉장히 좀 좋았던 화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좀 독특한 좀 일자다리가 이런 식으로 다 수작업으로 붙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이런 포인트에서 많이들 좋아해 주신 것 같고,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요 금칠 대신에 요 벽면에 이런 무늬, 약간 나뭇잎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좀 자연스러운 무늬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은은하면서도 난 좀 이제 과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분이 이제 101번 사이즈였고, 사실은 요 다음 사이즈, 중간 사이즈가 원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 품절이 돼가지고 네,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한 단계 건너뛴 102번 이제 대품짜리 사이즈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타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지름 이제 가로가 29cm, 세로는 14cm, 높이는 이제 10cm로 가격은 11,000원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또 낮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컵이랑 또 비교해 보면은 사실 종이컵보다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하지만 요 가로 길이가 무려 29cm다 보니까 종이컵이 거의 한 5개 정도 들어갈 것 같죠. 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손바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제 손바닥도 한 2개 정도 있어야 가려질 정도의 그런 위쪽 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옆에서 보셨을 때 약간 요런 배 모양의 느낌,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긴 다리가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워낙 이제 양옆으로 넓다 보니까 구멍도 이렇게 2개 뚫려있기 때문에 배수나 그런 통기성도 정말 좋다는 거. 그리고 옆 벽면에 무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무늬까지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는 큰 거 원하시면은 102번, 작은 거 원하시면은 101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3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타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가로가 25cm, 세로는 17cm, 높이는 이제 6.5cm고 가격은 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정말 많이들 좋아하셨던 그런 디자인인데, 확실히 좀 분재나 그런 바위소 하시는 분들은, 바위소 키우시는 분들은 좀 키가 낮으면서도 위에 전이 넓은 거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디자인 좀 많이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손바닥 한 뼘으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도 위에 전이 다 안 가려지는 그 정도의 이제 형태고, 마찬가지로 워낙 넓다 보니까 구멍이, 배수구멍이 두 개가 뚫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게 되면은 키가 정말 낮죠. 종이컵이랑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 종이컵보다도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좀 투박한 느낌, 그래서 은은한 온기통까지 잘 깔려있기 때문에 요거 좀 무난하게 또 쓰셨던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또 다리가 다 이렇게 또 다 수작업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또 배수나 이제 통기성까지 또 신경 쓴 디자인이라는 거, 확실히 요런 또 붙일 때도 자연스럽게 붙이다 보니까 요런 이음새랑 요런 무늬랑 또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요 디자인도 정말 많이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되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4번부터 106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동일하고 소중대로 사이즈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한번 묶어봤고요. 104번입니다. 지름은 17cm, 높이는 8cm로 가격은 4,500원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작은 사이즈지만 이미 제 손바닥 한 뼘보다 요 전 사이즈가 네, 다 큰 사이즈라는 걸 일단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가성비가 이제 워낙 좋은 화분으로 많이들 좋아하셨던 그런 화분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느낌, 전 약간 전이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듯한 형태이고, 다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통통한 다리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좀 쓰시기 좋은, 좀 창심으시는 분들이 네, 자주 써주셨던 그런 화분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전이 둥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또 되어 있다는 것도 좀 포인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고요.
중간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이즈가 조금씩 커집니다. 지름은 20cm에 높이는 10cm로 가격은 6,6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대품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전 보시게 되면은 제 손바닥으로도 이제 안 가려지는 그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되겠고, 확실히 이제 사이즈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요런 느낌. 네, 디자인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이즈가 이제 105번이고 요 가장 큰 사이즈가 이제 106번입니다. 지름은 23cm에 높이는 이제 11cm로 가격은 11,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크기 대비 지금 가성비가 워낙 좋다는 거를 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제 손바닥 거의 한 3개 정도 있어야 가려질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거의 이제 특대품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사이즈는 완전히 이제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리까지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렇게 포개어 보면은 요 소중대가 이렇게 다 포개질 정도니까 요 사이즈 비교하셔가지고 좀 원하시는 신고 싶으신 화초에 맞춰가지고 번호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작은 거부터가 104번, 중간짜리가 105번, 요 가장 큰 게 106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27번부터 129번인데요. 요것도 사이즈는 디자인은 동일한데 사이즈만 달라서 동시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품분부터 특대품들 아이들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이즈 큰 거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딱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7번이고 사이즈는 지름 21cm에 높이는 9cm고 가격은 11,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지름 사이즈만 보시더라도 제 손바닥 한 뼘으로 이렇게 안 가려질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옆모습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대접 형태의 디자인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호불호 없이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키가 좀 낮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솔 이제 합식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다육이 합식, 그리고 요것도 물구멍 주변에 이렇게 작은 홈이 있어서 분재하시는 분들도 좀 자주 애용하셨던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투박한 형태의 무늬까지 들어가 있고요. 다리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수제로 다 달린 다리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온기톤 이런 색상에다가 정말 또 분재해놔도 정말 또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은 사이즈가 127번이고 요 큰 다음 사이즈가 128번입니다. 지름 보시게 되면은 26cm에 높이는 10cm로 가격은 이제 1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제 살짝 커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런 느낌, 제 손바닥 이제 한 뼘이랑도 마찬가지로 비교가 안 되고, 요 물구멍 주변에 분재 구멍이 뚫려 있는 것까지 동일하고요. 요런 식으로 디자인은 이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요거는 이제 두 개만 사이즈 체크하면은 이렇게 요 위쪽에 이제 5cm 차이만 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또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또 비교해보면은 디자인도 완전히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 선택하시면 좋고, 요 마지막 이제 129번은 특대 사이즈입니다. 네, 지름이 무려 34cm에 높이는 15cm로 한 개 가격 하시게 되면 36,000원이고 두 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항상 할인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68,000원에 좀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더 까치발을 들어서 네, 설명을 해 드릴 정도로 이렇게 제 손바닥 이제 한 뼘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 물구멍 옆에 분재 구멍까지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이즈가 큰 아이들 심으시려면은 요런 또 특대품 사이즈도 한번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옆모습도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굉장히 좀 투박한 느낌. 네, 잘 전해지고, 요런 또 무늬 자체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죠, 확실히. 요렇게. 지금 요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 무게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조금 더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리도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네, 수제 다리가 굉장히 좀 튼튼하게 달려져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선 보여드렸던 요 작은 아이들과는 더욱더 사이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요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비교가 되시겠죠. 지금 굉장히 멀리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 대짜리 특대, 네, 소중 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 원하시는 거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35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대품분 롱분이고요. 지름은 15cm에 높이는 이제 19.5cm로 가격은 11,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롱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품분이다 보니까 요 지름부터 굉장히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높이가 20cm라서 제 손바닥 딱 한 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이제 원기둥 형태에서 약간의 요것도 주물럭한 형태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좀
이런 트위스트 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위에가 또 이렇게 또 사각형으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원형보다 또 사각형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셨던 화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또 안에 보시게 되면 확실히 좀 주물럭한 흔적이 안에서 보시면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박한 느낌과 이런 또 금색의 느낌까지 잘 저화가 되어 있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다리는 없지만 요 물구멍 주변으로 이렇게 홈이 다 3개씩 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뿌리에 굉장히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데 한번 목대 있는 아이들이나 야생화 같은 거 한번 심어놔도 화분이랑 또 조화가 되면은 그냥 꽃 보는 것보다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는 한번 요런 거 써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이 135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36번입니다. 이것도 롱분이고요. 지름은 12cm에 높이는 27cm로 가격은 1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지름이 27cm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이가 있는 화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느낌. 제 손바닥 한 뼘보다도 더 큰 화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일반적인 그런 이제 원기둥 형태에서 마찬가지로 약간의 주물럭 형태를 줘서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화분이 되겠고요. 요 화분은 요런 이제 또 무늬 자체가 굉장히 그 나무의 표면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딱 심어 놨을 때 좀 한 그루 이제 나무가 연상케 되는 그런 연출이 가능한 화분이라서 많이들 정말 또 좋아해 주셨던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이런 확실히 거칠면서 투박한 느낌이, 네, 화초를 딱 심어놨을 때 자연스럽게 더 연출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은 요 물구멍 주변으로 살짝 좀 더 높이가 있으면서 홈이 나 있다 보니까 물이 고이는 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이제 디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요런 화분에 조금 이게 수형이지거나 좀 늘어지는 다육이들 심어 놓으면은 그것도 이제 또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 한번 그런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분이 136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37번입니다. 요것도 특대품 치고는 좀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요. 지름은 15cm에 높이는 26cm로 가격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롱분임에도 불구하고 요 지름이 15cm로 굉장히 넓은 편이고, 높이가 26cm다 보니까 제 손바닥 한 뼘이랑보다도 더 큰 사이즈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원기둥 형태의 디자인도 아니고 다리가 요런 식으로, 네, 아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리부터 굉장히 독특한 편인데, 일반적인 원기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쭉 올라가면서 각종 이제 이런 다양한 무늬까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꽃무늬도 있고요. 이런 또 거칠거칠한 형태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앞쪽에 이런 이제 옛날 그런 문고리 같은 느낌의 고리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포인트까지 정말 잘 살려있는 그런 이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대품분이나 이제 특대품들은 디자인이 조금 단순해지기 마련인데, 요거는 이렇게 좀 다양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을 또 한 번 더 연출해보고 싶어가지고 많이들 써보셨던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올 봄에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이 13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38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 16cm에 높이는 15cm로 가격은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이제 또 단지 형태의 이제 화분인데요. 네, 그런 이제 꿀단지 형태의 그런 단지 형태인데, 요 위쪽에 전을 굉장히 나풀나풀한 꽃처럼, 네, 형상에 해놔가지고 화분 자체가 정말 좀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서 요것도 많이들 좋아하셨던 그런 이제 화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또 금색 칠이 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런 또 요런 것도 좋아하시면은 요런 화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밑에도 보시면은 물 구멍 옆에 이렇게 약간의 홈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수나 통기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디자인도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아기자기한데 사이즈 자체가 조금 더 대품에 좀 가깝다 보니까 요런 거 많이들 찾아주셔가지고 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분이 138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39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말 이제 특대품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지름 19cm에 높이는 30cm고, 요거는 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두 개 가격이 이제 39,900원 해가지고 단독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9,900원에 두 개 가격이라는 거, 네, 확실히 딱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디자인에서 키를 조금 쭉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지 형태가 좀 더 키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 30cm가 요 정도입니다. 네, 정말 손바닥 한 반 정도 되는 듯한 사이즈가 높이가 되겠고, 요 위쪽에 일단은 아까처럼 이런 꽃무늬처럼 너플러플한 이런 전 디자인을 뽑아냈고요. 일단 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고, 마찬가지로 요 앞쪽에 문고리 같은 요런 또 고리 모양이 포인트로 딱 있다 보니까 화분 자체가 정말 대품분임에도 불구하고 요 또 단순하지가 않은 디자인이죠. 그래서 정말 많이들 좀 좋아하셨던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한 세트로도 가기 때문에 이런 또 특대품을 한번 또 이렇게 또 저렴하게 만나보시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보면은 한번 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대품분짜리 화분, 아 그리고 밑에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워낙 크다 보니까 다리는 없는데 요 물구멍 주변으로 이렇게 홈이 다 뚫려 있다는 거. 그래서 물이 고일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두 개 한 세트 가격이 49,000원으로 단독 배송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